지난 2012년 5월 강서구 주민 970여 명은 서울시가 건설 중인 방화대로 4.8km 구간 중 군부대가 위치한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도로교통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회의 끝에 방화대로를 조기 개설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는 대리인을 옴부즈맨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 고충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 침해 시에 위법한 행정행위나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내에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아 미국, 오스트리아 등 12개국의 옴부즈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지자체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집단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 민원 해결 건수는 2010년 19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늘었습니다. 개별적인 고충 민원은 옴부즈맨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반면 집단 민원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시정 권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집단 민원의 주된 처리 방식은 조정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조정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 다양한 조정안 제시 등 개별 고충 민원의 처리와는 다른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단 민원을 조정하는 전담 부서와 집단 민원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늘어나는 지역 갈등으로 옴부즈맨에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옴부즈맨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TBS 백가혜입니다.